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전남에서 대표 현안 사업이었던 흑산공항. 그런데 정작 이 현안은 민주당이 아닌 보수 정부가 시작해 매듭짓게 됐습니다. 흑산공항이 대선 전국 여야 정쟁의 도구가 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현실화됐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광주 전남 곳곳을 돌며 호남 민심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보수정당 대표로서는 17년 만에 신안군을 직접 찾아 흑산공항 건설 사업에 조속한 지원을 약속했었습니다. 울릉공항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메워가지고 지금 공항을 짓는데 그것보다 흑산공항이 지금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난이도가 훨씬 덜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흑산공항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처음 정부가 거론한 사업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립공원에 소형 공항을 만들 수 있는 근거까지는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국립공항 계획 변경이 보류되면서 위기가 찾아왔고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국립공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교통, 이동, 수단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권에서 했느냐가 저는 그렇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고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전남의 현안 사업인데도 흑산공항은 진척을 보지 못하다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실타래가 풀리게 됐습니다. 민주당 집권 시절 답보 상태였던 현안을 보수 정권이 일사천리로 매듭지으면서 민주당 중심의 전남 정치권은 머쓱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